도이치란드뮌헨의 한독판에서 얼마 전 무장한 범죄자들이 식당과 상점을 동시에 공격하는 테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어린이들을 포함한 9명이 죽고 27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현지에서 테러에 가담한 범죄자들을 잡아내기 위한 수색작전이 벌어지고 공공운수수단들의 운행이 림시 중단되는 등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관측통들은 이번 공격 사건은 더위 출란드와 이웃 유럽 나라들을 혼란에 빠뜨리려는 데 목적이 있었다고 평했습니다.